번째 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 곧바로 타격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예상대로 미즈미 선수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리를 깨려고 하고 있죠. 바디킥 그리고 라이트. 오, 바로 들어갔습니다. 장윤성 선수가 저런 카운터가 좋거든요. 바로 레프트도 들어갔어요. 이제 거리를 깨야 되는 건 미즈미 선수의 숙제인데 그 깨는 과정에서 장윤성 선수의 카운터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셨던 리치를 그 장점을 좀 활용하는 경기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장윤성이죠. 지금 보면은 미즈미 선수가 거리를 좁혔을 때 장윤 선수가 그 캐치를 해내니까 미즈미 선수도 자신 있게 또 거리를 좁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카운터 시도도 들어가고 있고요. 바디 시도 거리 좁혀보다가 다시 벌렸습니다. 테크다운 케이지 쪽으로 몰아붙이는 장윤성. 아, 너무 연계 동작이 너무 깔끔한데요. 완벽하게 탑 포지션을 사수해보고 있습니다. 달라붙는 미즈미송. 아무래도 미즈미 선수가 또 타격 베이스이기 때문에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방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이것도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장윤성 선수는 좀 올라운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타격도 잘하고 그라운드도 잘하기 때문에 지금도 네, 풀마운트 너무 쉽게 빼앗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파운딩 들어갑니다. 오른손 왼손 라이트 계속해서 파운딩 들어가는 장윤성. 야, 이거 여기서 경기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포지션 잠깐 바꿔보는 미즈미 소인데 여전히 파운딩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1라운드 TKO 장윤성이 천재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네. 무대에서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오늘 경기였어요. 오늘 첫 번째 매치 하이라이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라이트 제대로 들어갔고 이후에 그라운드 기술까지 곧바로 들어가면서 압도적인 포지션을 취했었던 장윤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미들킥도 나오고 상대방의 흐름을 끊어주는 공격들을 너무나도 잘 살립니다. 나카시마 선수 1라운드 확인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초반부터 거리 조절 그렇게 신경 쓰진 않는 듯한 모형도 있는데요. 일단은 빠르게 앞손을 날려보고 있는 나카시 마사토시. 오히려 마사토시 선수가 거리를 벌리려고 있죠. 예상대로 순식간에 테크다운 시도 들어갑니다. 자, 스프롤. 근데 버티고 있는 홍준영이에요. 일단 아주 좋았죠 지금 타이밍. 이러한 경기 운영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했을 겁니다.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었거든요. 각오 이제 도발이네요. 확실한 도발이었죠. 네. 나카시 마사토시가 홍준영의 팔을 걸어 잠궈보려고 해보군이 몰아붙이는 홍준영 레프트. 야, 진짜 그 개체 대한 말을 그대로 지키고 있네요. 홍준영 선수는. 네. 레베체치 시도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나카시마사 도시. 저 테이크다운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본인이 먼저 좁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홍준영 선수. 야, 뒤에 케이지가 있어서 공간이 없는데도 네, 다리 벌려주면서 무게 중심 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나카시마사 도시와의 맞대결을 완벽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서로를 걸어 잠그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상대방이 태클 일변도의 파이터라는 걸 잘 파악을 했네요. 홍준영 선수가. 네. 그리고 오히려 홍준영이 이제 일어나 있습니다. 오른손 풀려 있어요. 홍준영. 목을 계속 잡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이 변경도 막아냈습니다. 자, 목. 목 쪽을 걸어보고 있는 홍준영인데요. 니킥. 다시 한번 니킥. 그리고 타격. 데미지 있어요 지금. 분명히 정타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합입 이야기가 나서 그런데 사실 합입이랑 싸우는 상대들도 계속 압박을 펼치고 저렇게 정신없게 흔들어야지 조금 승기가 보일라 마당했거든요. 네. 네, 그렇게 거리를 좀 오히려 라프터 이거 아니죠. 제대로 파운드 경기정도 홍준영이 순식간에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제 4대2가 됐고 일단은 테이크다운 시도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았고 니킥이 제대로 들어갔었던 홍준영이었어요. 그리고 레프트 완전 정타였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오늘 홍준영 선수. 네. 이렇게 홍준영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다카시 마사토시 그래플러를 완전하게 무너뜨렸습니다.